기왕 물생활 용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면 가장 낮은 가격에 CS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진 13년차 라라코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남양주 매장을 정리하고 포천 사옥을 지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RAD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는 건물이 저희 물류센터예요. 대략 한 500평 정도? 저기 위가 제 사무실인데 거의 3층 높이에요. 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여기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공간인데 갤러리로 이용하려고 1년째 준비만 하고 있어요. 곧 시작하고 개방도 좀 해보려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실 수도 있겠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인데 아마 여러분들 상상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유튜브 편집이나 인테리어 공사 견적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라쿠아나 네이처리움 브랜드의 PB 상품들도 만들고 또 관련 특허들도 취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라라쿠아 매장 매출이 한 6-7천 정도였으니까 사실 70평 매장 치고는 좋은 편이었어요.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방문객을 보니까 몇만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손님이 군대 간다고 찾아오는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사실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떠나야 됐고 마침 포천에 좋은 부지가 있어서 사옥을 짓고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굳이 남양주 매장을 없애야 하는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온라인과 인테리어 쪽 매출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몇 배는 컸기 때문에 사실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라라쿠아가 상시로 관리하는 수족관 용품이 적어도 3,000가지 정도예요. 물류센터 본동의 규모가 250평 정도인데 중축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식물 재배, 생물 관리, 대량 매입 상품 보관 창고로 100평 건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보통은 최저가 검색을 하죠. 그리고 수족관 용품을 찾아보시면 라라쿠아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수족관 용품 최저가 중에서 60-70% 정도가 라라쿠아가 판매하는 상품이고 이걸 가격 기준으로 한 3등 이내로 하면 80-90%의 상품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통 과정을 줄이고 대량 매입으로 단가도 낮추고 동선을 줄이려면 사실 이 정도 규모가 필요했어요. 수족관은 단순한 유통업이라고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생물과 식물을 건강하게 케어해야 되고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현장직과 사무직의 명확한 구분이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워낙 다양한 생물 용품을 다루기 때문에 상담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가격이 낮으면 쉽게 노출이 되고 광고를 통해서만 경쟁을 하면 판매가 됐었는데 현재는 실시간으로 CS 응답이나 빠른 배송, 구매 만족 같은 요소가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고 노출에도 영향을 줘요.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CS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할 일이 많아졌다기보다 구매자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CS는 저희가 가장 잘 한다고 자부하는데 10년 전부터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서 실시간 상담도 해왔고 현재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CS예요. 가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상담사가 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저는 아닙니다. 영상에서 회사명이 RAD 주식회사라고 노출됐었는데 법인명이 RAD 주식회사고 그중에 수족관이 라라쿠아예요. 그럼 뭐 수족관 말고도 하는 게 있나 싶으실 텐데 네이처리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연관없는 분야는 아니고 휴게공간이나 카페, 병원 같은 곳에 뭐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포천으로 이전하고 온라인에 집중하느라고 한동안 인테리어 업무는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안정화되고 있어서 인테리어 업무도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건축을 전공했고 건설회사 현장 근무를 했었어요.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게 2009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동안 기업 휴게공간이나 병원 또는 카페 같은 다양한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진행해왔어요. 2011년 수족관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건축료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지금도 그걸 실현해가는 중입니다. 요즘은 아쿠아가든이나 트라이톤 같은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 분야의 대형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그 정도로 비싸진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문의를 부탁.
사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당연히 홍보입니다. 나라쿠아가 다양한 PB 상품들을 출시 중이긴 하지만 물생활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은 기존 제품들이잖아요. 기왕 물생활 용품을 구매하셔야 된다면 가장 낮은 가격에 CS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진 13년차 나라쿠아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